안녕하세요. 러블리즈 미지입니다. 여러분, 제가 너무 신나 보이지 않나요? 이유 말해드릴까요? 그 이유는요, 제가 더스타의 스타 에디터로 뽑혔기 때문입니다, 여러분. 어떡해! 제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이 더스타가 그 우주 대스타만 이렇게 찍는다고 들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또 사람도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제가 흥이 넘치잖아요. 아마 제가 이 더스타의 스타 에디터가 좀 어울리지 않나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, 여러분. 많이 기대해 주실 거죠? 네, 여러분,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스타일링은요, 얼띠룩입니다, 여러분. 얼띠. 그 얼띠가 뭐냐면요, 지구의 얼띠를 이렇게 유래한 말인데요. 그 지구 하면은 땅색이 브라운색이랑 뭐 베이지색 이렇게 있잖아요. 그거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이제 제가 시도해보지 않은 의상들이라 스타일링이나 좀 많이 저도 걱정되고 좀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되시죠? 그럼 지금부터 세 가지 옷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. 함께 가시죠. 아, 일단 옷을 갈아입을게요. 안녕. 네, 여러분, 첫 번째 의상은 점프스트를 입었는데요. 여러분, 어울리나요? 찍어주세요. 위아래로 찍어주세요. 그리고 이런 의상이 여름에도 되게 입기 좋지만 딱 여기에 재킷이나 가디건을 걸치면 초가을 패션도 완성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? 제가 입은 착장은요, 셔츠와 팬츠인데요. 그냥 이렇게 딱 입어도 뭔가 좀 약간 이거 따로 있으면은 뭔가 아 그냥 뭐 무난할 수 있겠구나 했지만 이렇게 같이 입으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좀 감성이 있는 그런 옷 같잖아요. 약간 위에만 보면 지켜주고 싶은 여자 같은 느낌. 이런 느낌. 또 이렇게 입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진짜 대박날 것 같지 않아요, 여러분? 전 오늘 SNS 사진 올리겠습니다, 여러분. 기대해주세요. 제가 입은 마지막 착장은요, 우아한 느낌이 드는 원피스 스타일링이에요, 여러분. 네, 이런 원피스 스타일은요, 어디를 입고 나가도 굉장히 잘 어울리게 입을 수 있는 의상이라서요, 여러분들이 절대 그 단어를 뭐라 그럴까요? 그 단어가 뭐였죠? 아, 부담을 느끼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. 부담 느끼지 않고 이렇게 입으시면 굉장히 예쁘게 잘 입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스타일은 뭐냐면 꾸안꾸라고 아시나요? 제가 입은 이게 바로 꾸안꾸라는 의상인데요.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의상이라고 합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여러분, 원피스 의상도 부담 가지지 마시고 입어보세요. 입어보세요, 저처럼. 날 주목한다고. 저의 첫 번째 에디터 도전 화보 촬영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, 여러분. 정말 쉬워서파네요. 하지만 다음 저의 에디터 도전 영상이 궁금하시다고요? 그렇다면요, 다음에 또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요,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, 여러분. 그럼 우리 또 만나요. 안녕.